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개식, 퇴임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감사패 및 꽃다발 수여와 송별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 퇴임식이 시작될 김선희 여사님과 따님이 함께 그리고 오늘 국장님 퇴임을 빛내주기 위해서 제천시 행정지원 국장님과 후배 공무원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영진 의회사무국장님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김영진 의회사무국장님의 양력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다련 전문위원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한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김영진 국장님을 보내드리는 석별의장에서 국장님의 양력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께서는 1991년 7월 제천시 청담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 송학면 등을 두루 거치셨고 2016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배급면장, 사회복지과장, 여성파주과장을 역임하시다가 2024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으며 이후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소통과 협치의 책임있는 의회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의 33년 동안 국장님께서는 항상 성실함과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고 후배들이 보고 따라올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열정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오신 국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직장 생활과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첫 출근은 당연히 기억하죠. 91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한여름이죠. 옛날 시청은 지금 보건복지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초임지가 청년동이었어요. 임용장을 받고 청년동을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누가 뭐 데리고 오지도 않고 혼자 가야 되는데 청년동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제천인데 갔다 오니까 걸어서 더덜 내려와서 혼자 꼴주막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밖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언제 33년이 지나서 퇴임할 때가 됐는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해.
김영진 국장님,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온 공직생활 33년간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후배들은 국장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며 함께 웃던 지난날의 추억들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제천시 의회 구성원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국장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26일 제천시 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 그리고 의장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꽃다발은 그동안 내조에 힘써 오신 사모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촬영하시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장님과 사모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부금 행정지원 국장님께서 표창장과 공로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은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김영진. 귀하는 1991년 제천시에 임용된 이후 33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후배 공직자에게 귀감이 되었고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제천 시민을 위해 헌신하여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로를 치하하며 장기재직 우수 공직자로 표창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계속해서 공로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공로패 김영진님, 시민이 꿈꾸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의원이 다가온 공직 33년 동안 헌신하신 자취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오늘의 제천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떠나심에 아쉬운 뜻 모아 기원하오니 아름다웠던 사연만 가슴에 남아 추억으로 고이 간직하시었고 새로의 날에 펴시는 앞날 더욱 큰 서광 비추소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선물은 사모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꽃다발은 기자님 전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고가의 마라토나와 운동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이따 한 번에 찍을게요. 감자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따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우리 아빠 태임을 축하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께 이 감자패를 드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인생 2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무섭, 나영, 위치 올림. 국장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섭섭한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또 제천시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그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퇴임식을 하려고 퇴임식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이 본회의장 참 무게가 아직도 만만치 않네요. 처음 왔을 때 이 본회의장이라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걸어가고 엄숙하고 조금 이제 적응하고 이겨낼 만하니까 이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저 위에 앉으면은 의사복이 엄청 커요, 소리가. 근데 이제 그게 그리워질 때가 다음 달부터 그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근데 이 자리 막상 쓰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좀 퇴임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회의장 퇴임식은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퇴임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퇴임식하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퇴임식을 마련해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직원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제 인생을 인생의 한 장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 어느덧 33년이 흘렀고 이제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맡겨주신 선배들,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동료와 후배님들, 그리고 항상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회와 함께 마음의 꽃송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김영지 국장님의 퇴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하나 둘 하겠습니다. 다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작가 여기 봐봐요. 자, 들고시고 사진을 찍어 보신 것 같은데요? 박지수, 하나 박지수. 김병준 하이팅, 저 하이팅 하지 말고 우리 요가해요. 하트, 하트. 자, 하트. 하트. 한 번 더 합니다. 지수 왜 안 찍어? 누가 안 찍었어? 고마워. 지수 안 찍어. 빠지 봅시다. 야. 짬밥은 돼 빨쭈 짬밥 안 되면 자 왔지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트예요? 하트 저기 두 네 분만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들은 축하의 박수를 오 역시